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BH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모아간다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마존이나 이제 기존의 대기업분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받던 언택트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자리에서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BH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수혜 관점도 존재하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BH 또한 오히려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유의미한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국한되었던 매출 구조가 다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관점이 충분히 이제 매력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한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연성 회로 기판 관련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한 이제 응용 부품들 또한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FPCB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LCD 제품 그리고 OLED 제품, 카메라 모듈 등 여러 가지 가전산업 대부분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위에도 전장용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한 부품들 또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산업군들이 이제 성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600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2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1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폭과 그리고 지금 조정 구간에서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았을 때 지금 자리가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아이폰 13 관련한 수혜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이폰 14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핸드폰이나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선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오프닝 시장에서는 오프라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아이폰의 판매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BH의 수혜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이제 LG전자의 차량용 무선 충전 관련한 사업 부분을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8월 중후반에 이제 인수가 마무리된다고 할 경우에는 하반기에 두 가지 이상의 격포제가 주가의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고 오히려 프리미엄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2만 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출의 70% 가까운 부분들이 이제 휴대폰과 스마트폰 관련한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황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기업의 이제 할인율이 할증률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LG전자의 차량용 무선 충전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이제 격포제 부분이 나타난다고 할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로는 32,000원 부근 한번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BH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